파키스탄 가서 구경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는 띠라덴데스라는 여기입니다. 아, 지금 지하철이 안 와요. 한 거의 5-6년 만에 찾은 거여가지고 저도 가는 길이 잃어가지고 조금 처음에 헤매면서 가고 있어요.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한국의 광화문 같은 곳이어가지고 되게 넓고 또 많고 되게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요. 지금 오랜만에 파울리스타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리인데. 너무 좋다. 한적하고 사람도 없고. 아,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데 브라질에서도 느끼니까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정말 좋아하는 파울리스타인데 혼자 걸으니까 더 좋네요. 너무 좋다. 빨간불이면 건넙니다. 파란불 때도 건너. 이런 거 보면 아르몽이랑 있던 거 생각난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전에 노점 했었는데 다시 몇 년 만에 찾아봅니다. 이 자리였어요. 가운데로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또 휴대폰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 정말 많고, 브라질에 오시면 파울리스타 꼭 한번 와보세요. 여기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젊은 분들도 많고.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왔어요. 아, 저기 대마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대마 필 것 같아요. 간접으로 대마 피우고 있어가지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한적한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돌고 저는 오늘 돌아갈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파울리스타 와서 너무 좋습니다. 돌아가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사히 아이스크림을 찾아다녔는데 역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아까 파울리스타 갔을 때 없었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토핑도 해주네요. 너무너무 좋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되게 새콤. 좀 포도 맛 같죠? Grillos. Ah, no. Solamente estos. Solamente. Sí. Eso. Ajá. Ah, no, no, gracias. No, solamente. Eso es. Ajá. Morango, ¿no? ¿Mm? Morango, ¿tú viste morango? ¿Morango? Sí. ¿Cómo? ¿Sí? ¿Seres? ¿Sí? ¿Coco? Por favor. ¿Siempre viene aquí? Sí. Buena servicio. Bye. Ciao. 역시 아사히. 아사히 너무 맛있다. 지금 공원을 걷고 있는데 아사히까지 있으니까 아주 천국이 따로 없네요. 브라질에 오시면 무조건 아사히는 꼭 먹어보시길. 되게 흔한 아이스크림인데 어떻게 보면 좀 또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아사히를 찾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최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사히 맛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아사히는 맛이 좀 포도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포도보다는 살짝 덜 달고 살짝 시큼해요. 근데 이게 정말 시원하고 정말 맛있어요. 비타민C도 되게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6회야 주고 샀는데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먹으면 단점이 입술이나 이가 좀 펄해져요.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저기 옥소에 나중에 한번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거든요. 멕시코에서 되게 자주 갔던 편의점이었는데 이렇게 또 브라질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브라질 편의점에는 뭐가 판매하고 있는지, 혹시 뭐 즉석 식품 같은 것도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해요. 한번 가서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누구야? 나 리기. 아이고 귀여워. 어떡해. 아이고 이뻐. 여기서 뭐하고 있었죠? 우리 이쁜 애기. 어. 너무 이뻐. 블랑코. 이름이 블랑코입니다. 너무 귀엽죠? 아유. 이제 마음 놓았어. 이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배 까는 거는 저를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는 역시 최고입니다. 누가 뭐래도 고양이는 최고예요.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는 나는 본 적이 없어. 고양이는 정말 엄청난 매력을 가진 생명이에요. 고양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정말 똑똑하고 진짜 정말 정말 똑똑해요. 진짜 착하고 겁도 많고 주인만 바라는 바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고양이들이 진짜 마음 열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마음 열면은 그 주인밖에 모르는 그런 순종적인 애들이에요. 그거 묻었어.